우선 여기 파스타집에서 밥부터 먹고, 여기에서 두 블록만 가면 분위기 좋은 카페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다. 아, 근데 여기 카페 유명한 곳이라서 혹시 사람 꽉찰 수도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 더 찾아놓긴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요즘에 다이어트 시작했는데. 그래서 요즘에 참 고민이 많아요. 아, 네. 하하, 그래서 이프피씨는 여태까지 연애 몇번 정도 하셨어요? 아, 저요?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런 거 물어보는 건선 넘었지. 개념을 국밥에 말아 드셨네. 소개팅이라는 게참 어색하네요. 그쵸? 혹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?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그러면 사는 곳은 어디예요? 동작구 쪽에 살아요. 오, 제 절친이 그쪽 동네 사는데 거기 유명한 화덕피자 집 있잖아요. 거기 엄청 맛있는데.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웃으면서 잘 대답해주는 거 보면 나 좋아하는 건가? 헤헤. 아, 저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아, 그렇군요. 나 싫어하나 봐, 유유. 아, 그렇군요. 뭔가 재미가 없네. 아, 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대체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네. 아, 슬슬 마무리 멘트하고 헤어져야겠다. 시간 아깝네. 내 취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거짓말이었군. 이미 넌 나한테 죽었다.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좋아해요. 오저도 그쪽에 관심 많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배워볼래요? 아, 엄청 어색하네.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? 왜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하지?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네. 아, 죄송해요. 일찍 온다고 나왔는데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요. 괜찮아요. 늦을 수도 있죠. 급하게 나오시느라 정신없으실 텐데 음료 마시면서 좀 진정하세요. 혹시 친일파인 동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뭔데요? 애완용이요. 크크크크크크. 아하하, 그렇군요. 기발하네요. 우리 너무 서로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? 크크크. 아, 그러게요. 대놓고 좋아하는 티 내는 건 알겠는데, 난 저러면 오히려 더 싫은데. 난 저렇게 사람이 가벼워 보이면 정떨어지던데. 친구가 하도 권해서 나왔지만 이래서 소개팅은 참 별로인 것 같아. 오, 이 사람 손이 되게 예쁘다?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은근히 손이 매력적이네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드네요. 그런 상황 겪으면 누구나 힘들 거예요. 난왜 여기에서도 상대방 고민을 듣고 있는 걸까?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.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대충 파악했고, 다음번 만날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되겠어. 그러면 한두 달 뒤에는 내 사람이 되겠군.